안태현. 다시 한번 전방 쪽으로 일단 끄다내고 있는 부천. 닐슨 주니어 한 번에 갑니다. 네. 네, 온사이드입니다. 퍼프. 자, 퍼프 슛! 골! 퍼프의 선제골! 부천이 앞서갑니다. 네, 자, 부천의 홈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골, 오늘은 전반 1분 만에 터뜨렸습니다. 퍼프의 골이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시즌 7번째 골, 수원FC를 상대로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운영을 하겠다. 정갑석 감독이 박힌 각오였는데, 글쎄요, 지금 닐슨 주니어와 퍼프, 과거 부산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두 선수 아니겠어요? 네. 지난 경기는 이 두 선수가 될듯 말듯 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두 선수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전반전 거의 1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네, 수원FC 수비진이 좀 라인을 올리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로 움직이던 포프의 움직임을 완전히 놓친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닐슨 주니어가 한 번에 넘겨준 패스 자체가 대단히 절묘하게 연결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자, 침착하게 다시 은기안에게 짧은 패스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광재, 문기아 왼쪽 측면 열어줍니다. 박스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김준혁. 김준혁 오른발 크로스 잡았고요. 네, 포프 박스 안쪽에서 슛! 골! 이광재 골! 득점입니다. 와, 정말 뭐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정석과도 같은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부천, 스코어 2대1입니다. 네, 자, 두 팀 다 최근 사실 빈공이 시달렸었는데 오늘은 뭐 그동안의 득점력 부재를 말끔하게 씻어버립니다. 자, 퍼프가 받아줬고 박스 안쪽에서 흘러나온 걸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마지막까지 퍼프가 볼을 어떻게든 연결하고 받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동작이 결국 수비에 확실하지 않은 처리를 만들었는데 이 뒤에 원더골이 바로 나왔었죠. 이광재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네, 이광재는 문전을 보고 있었고 포프가 무엇보다 볼에 대한 아주 좋은 집념을 보여줬는데요. 의외로 이런 코너킥 슛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올려줍니다. 오, 네. 네, 흘러나옵니다. 자, 진창수 슛! 골! 들어갑니다! 진창수! 부천의 추가골입니다. 무려 3골이나 홈에서 3골이나 터뜨리고 있는 부천입니다. 자, 득점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던 정갑석 감독, 네, 오늘은 선수들이 풀어줍니다. 자, 문기안의 세트패스 킥이 두 번이나 골문 쪽으로 붙이는 형태로 시도가 됐거든요. 네. 계속 세트패스가 풀리지 않으니까 변칙적인 시도를 했는데 그게 또 수원FC의 처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꽂아넣었던 진창수. 지금 이상훈 골키퍼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붙이는 킥이 시도되지 않았다면 골문이 이렇게 비워질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저 진창수의 중거리 슛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진창수의 시즌 네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3대1. 부천이 두 점 앞서갑니다. 민현웅 크로스. 반대편에 자,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끊어내고 있는 안태현입니다. 아, 올라갑니다. 안태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안태현 직접. 자, 오른쪽 건네줍니다. 김해 슛! 골! 진창수! 네. 진창수의 추가골! 오늘 경기 멀티골입니다. 아, 정말 뭐 마지막 상황 얼마나 침착합니까? 자, 시즌 다섯 번째 골! 이제는 쐐기골입니다. 이상욱이 나오는 걸 마지막까지 보고서 타이밍을 읽고 그대로 4분이 넘기는 아주 아주 환상적인 마무리를 책임진 진창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태현 선수가 끝까지 몰고 들어왔고 그리고 진창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키퍼에 지금 동작을 봤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몸을 기울일지 그걸 예측하면서 구석을 향한 아주 살짝 찍어차는 슈팅으로 오늘 경기 완벽한 마무리 방점을 찍습니다. 그렇습니다.